여름 때문에 네. 진짜 집이고 자식이고 다 잃었거든요. 모든 것을 다 탕진했어요. 아, 네.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제가 보기 전에 말씀을 다 주셔가지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침이 없나? 아, 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도 처음이라 가지고, 뭐, 이제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무료니까 이렇게 또 그냥 바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대주님이 관제도 좀 있습니다. 관제도 있고, 부부의 연도 없다 그래. 부부의 연이나 어떠한 그냥 인덕이 일단은 없어요. 인애덕이 없다 보니까 사람한테도 치여가는 사주를 갖고 있고, 내가 모든 게다 이렇게 파살이죠. 파괴, 깨지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 인간, 부부, 가족 이런 게다 흩어져야 되는 사주다 그러셔. 응?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하고도 부부가 마누라가 옆에 있나요? 아니, 지금 헤어졌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시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대주님이 관제 뭐 우리가 교도소 가는 거 이런 거 그런 정가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실 있습니다. 거고. 네. 그런 교도소도 맞습니다. 갔다 와보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정말 가기 싫거든요, 그게. 그럼 그리고 노름을 끊으셔야죠. 근데 이 어떤 방침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럼 꺼내야 될거 진짜 꺼내야 될것 같아요. 끊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마음대로 안 방침이라도 돼요. 해서 끊게 도와달라 이 소리시구나. 어떤 방침이 좀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라고. 네. 솔직히 우리 대주님은 노름 잘 되게 하는 방침도 갖고 싶잖아요. 아니, 이제 하기 싫어요. 그런 방침도 했었을 것 같아. 근데 네, 했죠. 처음에는 노름을 잘 해가지고 이래 뭐 기분 좋게 돈도 따고 이래 좀 재산을 좀 불리고 싶은데 이 하다 보니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제라도 뉴출라고. 근데 제 스스로가 잘안 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 혼자서는 대주님, 마음이 있으시니까 아니에요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끊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대주님이 한번 다음 주쯤이나 해서 저희 집을 한번만 방문을 하세요. 그럼 제가 비방을 좀 해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대주님이 지금 고맙습니다. 제일 그게 급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일단은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비방을 해드릴게. 일지를 나중에 전화 네네, 좀 문자로 부탁드리겠어요.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